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이는 1994년 10월 21일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3대 붕괴사고로 불리며 이미 연인 사건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김영삼 정권 시대의 굵직한 기록으로 남겨진 참사입니다. 32명이라는 사망자 수만으로 본다면 광복 이후의 인명참사 규모로 10위권 바뀝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비행기가 추락한다거나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이 충돌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던 반면, 이 사고는 수도 한복판에 있는 한강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인 1992년에도 창선교 붕괴사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등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없진 않았으나 서울 한복판에서 한강의 주요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는 처음이었기에 앞선 두 사고보다 훨씬 충격이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사고는 인명피해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비해 적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00시 20분 무렵과 02시 30분 무렵 2m 크기 철판이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에 깔려있음을 당시 운행하던 운전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상판 이음새 부분에 심하게 벌어진 틈새를 덮으려는 서울시의 땜질식 응급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6시 무렵 성수대교를 통과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이음매를 지날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도 교량 진입 통제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의 제1번, 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되었습니다. 사고 부분을 달리던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40중대 소속 서울 7구 주천 286 하늘색 기아 데스타 승합차 1대와 서울 이트 2652 검은색 기아 세피아 서울 3호 9749 검은색 기아 프라이드 승용차 각 1대는 현수 트러스 상판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또한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 있던 서울 3르 4675 흰색 대우르망 서울 4프 7962 회색 현대 엑셀 승용차 각 1대가 물속으로 빠졌고 르망 승용차 동승자였던 여성 김모씨와 여성 박모씨를 제외한 엑셀 르망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대공원에서 번동 방향으로 가고 있던 한성운수 소속 서울호사 8909호 16번 시내버스는 버스 기사 유모씨가 붕괴 지점을 발견하고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륜은 붕괴 지점 밖으로 밀려나가고 후륜이 붕괴 부분에 걸친 상태로 정지했고 잠시 뒤 차체가 뒤집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사고 버스 창문에 달려있던 창틀과 창살은 수면에 충돌하며 큰 충격을 받아 심하게 파손되며 버스 밖으로까지 날아갔습니다. 또한 몸이 뒤집혀진 채로 추락한 승객들은 충돌 순간 버스 천장에 머리 등을 크게 부딪히며 사망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사지가 처참하게 찢겨 나갈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승객의 시신과 피범벅이 된 유품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기사 16번 버스를 운전하던 당시 사고 버스 기사 유씨도 앉은 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버스의 바로 뒤 차의 운전기사였던 동료 최모씨는 사고 당일 버스 안에서 동료의 죽음을 듣고 펑펑 울었고 사고 이후에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결국 버스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모두 차량 6대 탑승자 49명이 추락했고 이 중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거꾸로 뒤집혀 추락한 16번 시내버스에서 발생하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탑승자 31명 중 사망자가 29명이나 나왔습니다. 생존자였던 2명은 각각 신원미상의 20대 남성, 43세 여성 권모 씨였는데 2명 모두 출입문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앞쪽 자리, 권 씨는 뒤쪽 좌석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거꾸로 뒤집혀서 추락하지 않았거나 하다못해 안전벨트를 매는 고속버스였다면 중상자가 많이 나올지언정 상당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인데 상황이 불운했습니다. 또한 당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 직후까지도 살아있던 일부 생존자들이 결국 사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 사망자 3명은 승용차에서 발생했고 침수되는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해 익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버스의 희생자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불운하고 안타까운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는데 10초만 더 빨리 갔거나 10초만 더 늦게 갔어도 이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침 사고 발생 시각이 아침 출근 및 등교 시간이라 등교하던 학생들을 비롯해 출근하던 직장인과 교사 등 평범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 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하던 무학여자중학교 학생 1명과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이 이 시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참사로 여학생 9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 무학여중고는 한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강남 8학군에 진학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많아서 더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학중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추모일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학중 고등학교 졸업생의 증언에 의하면 추모 기간은 있지만 행사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이던 이승영 씨는 교생 실습을 가느라 역시 16번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그 사고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후 장기 기증을 원했던 고인의 뜻을 가족들이 지켜주려고 했으나 장기 기증 시한인 사망 후 6시간을 넘기고서야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결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인의 모친은 보상금으로 교회를 통해 장학회를 운영하여 어려운 형편의 신학도들의 장학금, 지급 및 강원도 전방부대의 이동도서관 차량 기증 등의 선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